Martinez, how long before takeoff? 12 minutes. 여러분, 화성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영화 마션과 같은 소리가 날까요? 아니면 2000년에 개봉한 영화 미션 투 마스에 나오는 모래폭풍 소리가 날까요? 나사에서는 얼마 전에 새로운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호를 발사했었습니다. 이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호에는 화성의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 아주아주 민감한 지진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12월 어느 날, 홀로 화성의 토양을 연구하던 탐사선 인사이트 호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소리를 들어봅시다. 들리나요? 원음은 너무나 미세하게 잡혀서 강제로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2옥타브를 올렸습니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 같나요? 이 소리는 화성의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이 탐사선의 태양 패널을 스치면서 진동했고, 그것이 아주아주 민감한 지진계를 건드려서 발생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경했더니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가요? 신기한가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듣던 자연의 소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 아니라고요? 으찌! 화성은 지구와 대기 조건이 다릅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가 0.03%, 그리고 미량의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성은 우선 대기압이 0.006기압으로 지구의 약 0.75%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95%이고 질소가 3%, 아르곤이 1.6%, 그리고 미량의 산소와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공기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화에서 들리는 이 행성의 자연의 소리와 지구에서나 듣던 자연의 소리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기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면서 생긴 파동을 귀가 감지하는 것이죠. 자, 표 1을 보시면 같은 온도에서 기체들의 구성 성분이 다르면 음속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기체들은 종류마다 기체 분자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벼울수록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헬륨을 마시고 말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것도 헬륨이 기존에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고 음속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Some people just have voices like this, so you're actually making fun of those people. See? I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the show, and please, would you ever like to come back? I'm never coming back. Morgan Freeman, Lucy's in Paris. 자,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지구에서 듣는 바람 소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 meters. Gravity's punishing. Been floating through space too long? 130%. Gun crews, keep your head on a swivel. Make no mistake, people. They're out there. Alright, people, target in sight. Range. 자,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화성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50년 뒤면 될까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